자, 오늘은 PCB 커버 파일을 웹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PCB 커버 뷰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커버 파일은 우리가 이제 PCB CAD에서 작업이 끝나고 나면 PCB 제작하는 업체에 커버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탑이라든가 바텀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드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업체에 보낼 때이 파일을 읽어봐야 되겠죠. 이제 읽어볼 때 커버를 읽어볼 수 있는 커버 뷰가 있는데 이걸 인터넷상에서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커버 뷰가 이제 컴퓨터 상에서 설치해서 우리가 가장 잘 보는 게캠 350, 이런 것들을 쓰고 있었죠. 캠 350으로 이제 읽어드려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버전도 프로그램을 깔아서 쓰는 뭐 커버뷰라고 되어있죠. GERVBV, 커버뷰, 커버뷰어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할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www.cover-viewer.com 이렇게 쳐보면 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커버뷰를 쳐보면 cover-viewer.com을 치면 자 이제 새로운 버전과 올드 버전 뭐둘다잘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올드 버전은 로그인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근데 뉴 버전은 로그인이 필요하니까 가입을 하면 되겠죠. 물론 뭐 무료고 가입도 쉬우니까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뉴 버전이 좋더라고요. 그럼 올드 버전부터 보면 이 화면이 전부입니다. 이 화면이 전부인데 자 여기 파일 선택해 보면 그 위에 나는 이런 파일을 열수 있다 해서 커버 274X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zip 파일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zip으로 압축한 파일도 읽어드려요, 바로. 그래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케이 하면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깜빡하고 없어졌는데 어디로 갔지? 이 화면이 안 보이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오른쪽에 버튼에 보면 각그 레이어들이 있고 여기를 선택하면 돼요. 여기 탑에 해당되는 클릭을 하면 그 뷰가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보이죠? 마우스 스크롤을 올리면. 그죠? 자, 그 다음에 글씨를 같이 본다. 탑 쪽에. 글씨를 이렇게 보면. 자, 키워볼게요. 화면을.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네, 패턴도 보고 싶으면 패턴 같이. 이렇게 볼수 있고 패턴과 글씨와 이제 자기가 볼수 보고 싶은 부분 나는 바툼 글씨를 보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해서 보면 되고 저는 바툼 글씨가 없네요. 이제 탑 바툼에 패턴은 있겠죠. 이렇게 솔더 마스크 있고 패턴 이렇게 있고 커버가 잘 열리죠. 네. 이러면 자 보통은 여기서 이제 사이즈를 알고 싶어요. 간격이라든가 이게 사이즈를 알고 싶으면 여기에서 보면 미리가 있고 인치가 있어요. 자기가 이 CAD에 설계할 때 작업할 때 인치로 작업을 했느냐 미리로 작업했느냐에 따라서 그 단위를 맞춰서 읽으면 돼요. 그죠? 단위를 맞춰서 읽으면 돼요. 자 비주얼 이제 측정으로 가서 미리로 측정을 이렇게 해보면, 지금, X는 4.6mm, 그죠? Y축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은 4.7mm, 이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고, 줌으로 키우고, 줄이고, 뭐,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건 올드 버전이고, 이제 올드 버전은 뭐다 클리어 하면 그거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로그인까지 딱 하면 클릭을 하면 새로운 버전을 클릭해 보면 여기 스타트 뷰어라고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요 화면이 나왔죠. 이전에 이제 저는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로그인이 나오는데 그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drop, zip 파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끌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끌고 zip 파일을 가져다가 탁 놓으면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클릭을 하면 돼요. 더블 클릭을 이렇게 딱 하면 클릭을 하면 여기 버브 파일을 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져 있어요. 이것을 로드 파일. 이제 불러 들어오면 자, 이것은 이제 왼쪽에 아까 올드 버전은 오른쪽에 레이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왼쪽에 레이어 파일이 쭉 생성이 돼요. 지금은 화면을 탑 쪽에 패턴 글씨도 한번 볼게요. 글씨도 여기 실크 스크린이 글씨죠? 네. 솔더 마스크가 요 동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보입니다. 이 파일이 안 보여서 화면을 확 키웠는데 화면을 다시 좀 줄여보면 윗부분에 이제 뭐 스타트 이제 파일을 불러오고 프린트하고 이미지로 저장을 하고 올드 버전에도 이미지 저장이 있었어요. 올드 버전에도 저장이 있었는데 이미지로만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탭들을 보면 뷰어가 있고 마우스 툴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유니트 밑에 미리로 그죠? 여기도 측정이 있죠. 측정만 대표적으로 해보면, 측정, 이렇게 해보면, 여기 사이즈라고, 뷰어의 사이즈라고 되어 있으면, 각각 동이라든가 이런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그죠? 보세요. 그죠? 1.5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홀 사이즈는 1.5mm 정도 된대요. 그 다음에 측정해서 이쪽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화면이 제가 조금 작다 보니까 이제 좀 나오네요 글씨가 조금만 더 키울게요 자 클릭하고 클릭했다. 그러면 자 아까 이제 뷰어에서 미리로 바꿔놨잖아요. 미리로 바꿔놓다 보니까 여기서 미리로 바꿔놨으니 이렇게 미리로 바꾸면 여기 이제 가로, 세로, 대각선 이런 이거 대각선이죠. 이건 대각선이고 그죠? 이제 이건 위치고. 처음에 스타트 위치, 엔드 위치, 사이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각선으로 여기 포인트에서부터 여기 포인트까지 6.4다.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뷰어를 보면 됩니다. 무료고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올드했을 때도 여기 이 디스크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몇 사이즈로 그림을로 저장을 할 거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이미지 저장일 때 어느 사이즈로 익스포트 내보낸다. 이미지로 내보낼 거다. 그래서 근데 내가 원하는 부분을 내서 보낼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은 끝.